델피 남부시장 아자. 아자. 네, 1월 2일 델피 남부시장에서 여러분께 감사 인사도 응원 인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화창하고 여러분들 오늘 델피 남부시장 찾아주시기 좋은 날씨입니다. 자, 오늘부터 놀러가자 델피 남부시장 축제를 1시부터 여러분들께 경품을 뽑아드릴 텐데요. 그동안 물건 구입하시고 여러분들 운동권 많이 많이 넣었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모권을 지켜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음모권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오후 1시부터 여러분들께 공고 추첨 행사를 실시간으로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행사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경품으로는 어떤 것이 나와 있느냐. 예, 전기 바베큐 그릴이 20분, 쌀이 10분, 10kg짜리가 30분입니다. 그래서 총 50분께 여러분들 경품을 전해드릴 건데요. 이 실상황은요, 유튜브로 통해서요, 와이파이만 터지면 어디서나 볼 수 있죠? 네, 실시간으로 비대면 행사를 진행합니다. 유튜브를 치시고요, 별빛 남문시장 상인회나 남문시장 경품 행사를 치시면요,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동안 응모함을 넣으셨던 거를요, 손에 딱 치시고, 실시간 행사를 보고 계시고, 전화기를 꼭 옆에다 두시고요. 전화를 받으시면 당첨되신 분들만 안내에 따라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그동안 별빛 남문시장 찾아주신 여러분들 사랑해주시고요. 또 찾아주시고 애용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인회와 함께 이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저희들은 오늘 소독과 방역 철저히 했고요. 별빛 남문시장은요, 코로나 청정시장으로 네, 소독과 방역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각 매점마다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찾아주시고, 이렇게 날씨도 화창하고 벚꽃이 지금 만발을 하고요. 바로 옆에 별빛 남문시장 저녁에 별빛이 반짝거릴 때 찾아주셔도 좋지만, 낮에 여러분들의 최고로 서비스가 좋고요, 최저의 가격으로 최다량의 물건을 구비하고 있는 우리 별빛 남문시장 오늘 행사, 경품 행사 1시부터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오늘 공기도 좋고 아주 따사로운 봄날에 우리 같이 꽃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 201 별빛 남문시장에서요, 네, 전통시장 오늘 놀러가자 행운나는 경품축제 슬로건을 걸고요, 여러분과 함께 경품축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곳은요, 여러분들 아주 아담하면서도 실속찬 우리 별빛 남문시장인데요, 거리거리마다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바가 참 많은 시장입니다. 오늘 이곳은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코로나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켰습니다. 소독과 방역 철저히 했고요. 크립 청정시장으로 이름나 있는 시장이고요. 또한 각 점포마다 손소독제 다 비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발열 체크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찾아주셔도 돼요. 네, 뒤에 오신 분들도 네, 장을 보고 가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놀러가자 행운나는 경품축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로요, 네, 별빛 남문시장 상인회를 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고요. 또 비대면이기 때문에 꼭 이 행사장에는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원만 모여서 지금 경품축제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전화를 잘 받으셔가지고요, 당첨됐다고 이쪽 콜센터 잠깐만 비춰주세요. 저희들이 경품축제에서 추첨하면서 그동안 모았던 응모권에서 추첨을 하면요, 바로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넘겨서 전화로 여러분들께 네, 당첨 확인 전화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으시고 오시는 것도 또 경품을 받아가시는 것도 시간 약속을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몰리면 안 되거든요. 저희들은 이 사항을 모두 준수해서요, 저희들이 또 관계 기관에 신고를 철저히 했고요, 여러분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세나마 여기 하나 아파트, 그 다음에 이웃에 사시는 여러분들, 오늘 경품 축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네, 양해의 말씀을, 네, 머리 숙여 청해드립니다. 왜냐면, 다소 저희들이 음향을 안 하고, 최소의 음향으로 진행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또한, 사이클이 틀려서 낮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네, 죄송합니다.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이웃에서 벌써 내다보고 계시네요.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여러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품축제로서 나눠드릴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쪽에 보시면 전기 바베큐 그릴이 20분. 네, 그 다음에 10kg의 쌀입니다. 아주 찰지고 맛있는 쌀들이 지금 경기미소터 해갖고요. 경기 특산 쌀로 해갖고 10kg짜리가 30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참 어렵죠? 여러분들 사항에 아주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봅니다. 예,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저와 함께 MC를 보실 분을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인사 좀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특별히 또 뚜렷으로 저희가 보조 MC로 활동할 김보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꼭 전해주세요. 전해주시면 돼요. 네. 네. 저희들이. 네네. 예. 네. 남은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금천구 독산 삼동에 위치한 별빛 남문 시장에서 놀러가자 행운 나눔 경품축제. 남문시장이요. 사실은 서울에 진짜 많아요. 그래서 네. 금천구 독산 삼동에 위치한 별빛 남문시장. 충료예요. 금천구 독산 삼동에 위치한다는 거. 독산 삼동. 이걸 꼭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애용 바라겠습니다. 예, 네. 저도 이웃에 살아가고요. 가끔 네. 이곳으로 잠을 보러 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네. 우리 놀러가자 행운 나눔 경품축제 진행을 하는데요. 네. 먼저 여러분들 저희들이 이제 추첨 방식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한 분을 추첨해 주실 분을 일단은 모시겠습니다. 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상인회하고 상인회 직접 봉사활동하고 그렇죠. 계시는 우리 네. 상인회 회원 여러분의 임원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에게 네. 한 분 한 분 모셔서 예. 추첨을 부탁을 드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예. 힘든 상황에서도 찾아주신 네.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 이렇게 마음이 은은하고 후덕하실 수가 있나요? 네. 먼저 여성 회장님 모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입자, 등자, 식자. 여성 회장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께 행운을 전해드립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자, 먼저요. 정품함을 자, 이제 개봉을 해주십시오. 개봉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개봉을 했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봉인했던 네. 거를 좀 섞어서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쌀입니다. 쌀. 네, 쌀. 네. 다섯 분 추첨해 드립니다. 네. 네. 전화는 세 번. 네. 해피콘은 세 번 드립니다. 바닥에까지요. 잘 섞으셔갖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를 하고 계시는데. 본인 소개 좀 해주실래요? 회장입니다. 네. 아, 남문시장은 여성 하시는 사업은? 저는요, 옷수선 하고 있습니다. 옷수선? 아. 바로 우리 옷수선 좀 해야 되겠네. 네. 네. 자, 어수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성 회장님 수고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 수칙을 한번 이야기하고 예. 넘어갈까요? 자, 코로나 수칙에 몇 가지가 있지요? 아, 있죠. 네, 첫 번째. 코로나 첫 번째는 물론 거리두기를 꼭 해야 되겠죠. 네. 비말 때문에 네. 최소한 2m 이상 예. 거리두기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독. 네. 손소독을 반드시 꼭 해야 된다는 거. 예. 그죠? 예. 예.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마스크를 벗어야 되죠. 예. 예. 필수입니다, 필수. 예.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제가 예.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냐면요. 지금 이곳에 계시는 분들요. 반드시 거리두기를 지켜주셔야 되고, 예. 마스크를 꼭 쓰셔야 돼요. 그런데 마스크는 어떻게 쓰느냐.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코 위까지. 나를 생각할 때는요. 코 위까지 반드시 해서 요즘 마스크에는 여기 예, 이 약간 이 누를 수 있는 예. 장치가 들어있잖아요. 철이 들어가 있어요. 예, 예. 그걸 눌러갖고 이거를 딱 눌러서 밀착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고상을 좀 네. 지켜주셔야지 이 행사장에 추첨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추첨이 돼서 오시는 분들도 이 사항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그것보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네. 코로나 예방에 대한 요령에 따라서 그렇죠. 지키셔야 되는데 지키시면 돼요. 아니란 생각 때문에 무심코 지나치거든요. 네네. 마스크도 써야지 해놓고도 금방 나오시잖아요. 네. 1분, 2분 사이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네. 귀찮더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나오셔야 된다는 사실. 네. 이거 하나만 잘 지켜도 90% 예방이 된다. 그럼요. 우리가 참고를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상인회 네. 여러분들이 강대장의 상인회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마스크와 그 다음에 그
지켜야 될 사항을 준수를 하면서 하는데요. 예. 우리 고객님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디 가시면요.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시면 물건을 사시는데 생선이든 물건이든 이렇게 손으로 막 만져보시거든요. 예. 그걸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해요. 예. 상인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을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면 손이 어떤지 모르는데 자꾸 물건을 만져보시는 거는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분. 벌써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예, 코로나에 대한 요령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알지만 우리가 한 번 더 100번을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또 우리 금천구 자랑이 있어요. 저도 네. 금천구에 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네. 저희는 코로나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쵸? 네, 점심을 가져도 됩니다. 저희 금천구는. 아, 그렇습니다. 네. 특히 우리 남원별도 시장. 네. 네. 자, 이번에는 또 두 번째 분 좀 모셔볼까요? 환영 네. 좀 해주세요. 윤양형 감사님, 어디 계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섞어주세요. 네. 자. 지금 하시는 일, 사업 좀 소개해 주세요. 아, 저는 여기 떡볶이집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즘 매출 좀 오릅니까? 매출 안 오르는데요. 요즘은 그 카드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아, 카드 때문에? 작년 매출보다 실질적으로는 떨어졌는데, 올해 카드를 많이 써가지고 매출이 그 채무상으로는 올라가 버려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더니, 너무! 아. 자, 그러시면은 여기 나오신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있어요. 맞아. 우리 떡볶이집에 대해서 우리 고객분들에게 주민들 바라는 점. 여보세요. 네. 뭐 저희 집이 잘 되는 것보다도 우리 시장 남문시장이 전체가 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 시장이 활성화를 해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모두가 잘 돼야 너도 잘 된다.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엔 또 추천해 주세요. 네. 네, 앞으로 석장 더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손. 손희선. 또 우리 남문시장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 네, 있는데요. 그리고 이 남문 별빛시장은요, 네. 다른 시장과 달리요, 다큐, 그러니까, 별빛. 다큐 네. 영화 상영제도 열고요. 아, 음악제도 그렇군요. 열고 야. 굉장히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런 예. 시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계시지만 작년에 영화 잘 보셨죠? 예. 예, 예. 자, 이번에 또 추첨할 분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꼭 추첨을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박기민 씨. 참 노고가 많으시는데 기왕이면 우리 남문시장에 대해서 멋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문시장이요? 소개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이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저희가 그래요, 맞아요. 네, 선정되어서 네, 별이라는 캐릭터로 네. 지금 네, 남문별이 빵이 지금 네, 시판 중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별빛 남문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남문 네. 별이빵. 별이빵. 네, 맛보시러 수요일에 네, 방문해 주시면. 수요일 날이요? 내일이요. 나 무시부터. 네. 내일이죠, 내일. 네. 네. 내일 그러니까 직접 여기에서 별빛 빵을 네. 만들어서. 네, 별이빵이라고. 아, 네. 별이빵. 별이빵을 네. 만들어서 우리 고객분들에게 지금 판매하고 네.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아, 잘 되고 저렴하고. 내일입니다, 수요일 날. 예, 내일 꼭 많이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추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섯 분을 추첨해 주시는데, 네, 밑에서 딱 잘 섞으셔가지고요. 네, 이게 다 고객님들 발걸음입니다. 강주. 메이저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커피 한 잔, 또 여러분들의 또 문의사항, 또 이러면 또 오늘 건의사항 계시면 꼭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 남문 별빛 시장 많은 애용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상인회 분들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상인회 분들은 분명히 안 되시니까 이건... 여기 상인회에서 계시기 때문에 못 가져가실 것 같아요. 아, 상인회가 안 된다는 기준은 네. 대한민국 전체 시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에서도 안 되고 상인회 사업에서 감사한 일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고객...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에게 네. 감사야 이벤트인데 자, 일단 추첨 부정을 좀 해주시고 네. 네. 네, 일단 추첨 부정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금천구민 여러분,
우리 창미선 사무장님 되시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비대면 행사로 지금 경품 행사 막 주마다 하고 있어요. 정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지금 많이 모이면 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저희 별빛나무시장 수요일에는 별빛나무시장 일요일에도 별빛나무시장 주말에도 별빛나무시장 저희 별빛나무시장 많이 많이 와주세요. 아니 그런데요 잠깐만요 마이크 잠깐만 더 드려보세요. 아 우리 흑산 삼동에 위치한 별빛나무시장에는요 별이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별이가 어떤 뜻이에요? 저희가 지금 별이가 네. 2018년도에 저희 문광영 사업으로 별이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졌어요. 예예. 저희가 그래서 예쁜 기본 별이 예? 그리고 생선 별이 생선 별이 네 그렇죠. 예 야채 별이 야채 별이 네. 또 그리고 홍보용 별이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요. 네. 제가 이렇게 별이가 많다는 거를 네 조금 뒤져봤더니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게 별의 어떤 의미성이 있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시장의 의미를 두고 만들었다는 사실. 생선별이가 참 마음에 들어요. 제가 예. 좋아하는 고등어. 네 고등어. 자, 바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뽑아놓으면 저희가 호명을 할게요.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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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콜센터에서 약간 좀 뒤져봐서 저희가 약간 시간틈을 둘러갑니다. 아, 이제는 이제 참만식 감사님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네. 여러분께 추첨 경사. 응모권 추첨은 지금 30분을 했습니다. 네. 네, 30분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쌀을 다 추첨을 끝났어요. 쌀이 추첨이 끝났거든요. 그런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한 분이 복식 경품 응모를 하셨다든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상인 F는 안 되고 전화를 안 받으시는 분도 안 되고 또 너무 빨리 나 지금 뭐 제주도에 있어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포기를 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락되시는 분들은 이따가 추가 추첨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점 꼭 말씀드리고요. 네, 현재 쌀은 다 추첨이 끝났어요.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김태현 이사님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릴로 올라갈 겁니다. 행사에 경품이 되게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 경품을 준비해 주신 분들이 누구시죠? 예, 첫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상인회에서 일부 협찬하고 그렇죠. 또 우리 금천구에 예. 부침에도 또 지원하고 예, 예 이런 예, 상황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1억이 있는 사람이 100만 원 쓰는 거와 그렇죠. 이 힘든 코로나 와중에 1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쓰잖아요. 나의 전부를 다 감사의 마음으로 전해드리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별빛 나무시장에게 더 상인회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로 쉬운 행사가 아니거든요. 코로나 다 힘들거든요. 예, 예. 예. 아까 분식집 하시는 분 말씀 들었잖아요. 그 와중에도 이렇게 또 함께 감사 이벤트를 하시는데 우리 이번에 누구 한번 모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비대면이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솔선수범해서 지키고 네. 계세요. 네. 제임스 딘이 이렇게 잘생겼을까요? 네. 네. 너무나도 멋지시고요. 네. 인자한 미소가 아주 저희들 눈웃음이 저를 이렇게 매료시키는 분입니다. 우리 고짜, 찰짜, 읍짜! 우리 구차장 구창력 이사장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유, 잘생겼잖아. 마이크 그걸로 좀 들릴래요? 소리가 좀 작으니까. 얼굴 한번 보여줘요, 얼굴. 마스크 한번 벗어봐요. 안녕하십니까.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별빛 남미시장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 오늘 화창한 날씨에 우리가 진행하는 경품잔치에도 어느덧 별의 움직임처럼 열심히 우리 시장을 찾아주시는 고객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행사를 통해서 여러 고객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남문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없이 많은 방역과 소독을 하여 안전시장으로서 국산 3동에 위치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안심하시고 저희 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셔서 우리 상인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에서 서로 장보기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행사를 통하여 고객님들을
자주 오시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인 여러분 115개 점포에서도 우리 상인 여러분들이 조금 침체되어 있는 이 시기지만 조금만 더 코로나19의 어떤 묘안으로 적응을 하다 보면은 더 좋은 우리 남은시장이 거듭날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 상인 여러분들께서도 열심히 우리 고객들을 맞이하여서 자기 개인의 상품을 많이 전파할 수 있도록 또 많이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뭔 줄 아시죠? 네, 이번에는 저쪽 한번 비춰주세요. 최고급 전기 그릴. 네, 전기 그릴입니다. 첫 번째. 잘 섞으셨어. 다시 한번. 한번 시원하게 섞어주세요. 항상 남무시장을 아껴주시는 금천 주민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무시장 사랑해주세요. 많이 와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별빛 남무시장 총무를 보고 있는 강정우입니다. 아, 총무 역할도 하고 계시는구나. 상인의 총무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굉장히 요즘 서로가 다 힘들잖아요. 상인회 여러분들이요. 그렇죠. 예, 그만하고 상인회가 돌아가기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작은 것도 다 모아가지고 네네 하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은 잘 지키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 예, 저희가 지금 나오시는 분들께 왜 인사 말씀도 전해드리고 하냐면요, 소견 내가 고객님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도 좀 해주시고 이런 것도요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나오셨으니까요 이번에 요쪽 부석부석까지요. 네. 한번 일단 잘 섞어주세요. 네. 왜냐면 기회가 나는 안 섞어서 안 와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잘 섞었습니다. 네네. 자, 뽑아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격이 미달되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이제 재추첨을 들어갑니다. 그때는 또 우리 상인회 여러분들과 들어가면서 나눠서 이제 추첨에 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쌀은 18분이 통화가 완료가 됐네요. 네. 이 문화 예. 쪽으로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써요. 네. 예. 여기는 또 특화된 시장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 관광형까지 행사를 했다. 그렇죠. 시장은 이미 정부로부터 검증을 받은 그렇죠,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인정을 또 받았고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고객이 많이 오시고 특히 여기는 우리 다문화 가족이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분들하고 소통을 위해서 직접 또 영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네. 배우고 재팬어도 배우고 대타문화 뭐 홍콩 다 배우고 있어요. 배워가지고 우리 여기 오시는 고객분들에게 또 외국 다문화 분들에게 그렇죠.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멋진 시장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영원히 머무는 네. 나이에 49. 영원히 머무는 나이에. 자, 감사합니다. 예. 자, 현재는 추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우리 회장님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아까 하다가 마르셨거든. 네. 자. 아유, 신중하게 뽑으셨습니다. 네, 다섯 분 추첨을 부탁드립니다. 자, 김치찌개를 끓여도 밥이 있어야 되고 된장찌개를 끓여도 밥이 있어야 되고 네, 아주 유기하게 상인회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참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당첨되신 분들이 속속들이 오고 계십니다. 네. 예. 현재 오고 있어요. 예, 예. 오고 예. 계시고요. 드실 때는 기왕이면. 그렇죠. 하지 마시고. 예. 서로 상부상전하는 마음으로. 예. 지역 경제 살리는 것이 곧 여러분의 가정을 살린다는 그런 명예로운 생각으로 여러분들 많이 협조 부탁드리면서. 예. 자, 이제 저희가 몇 분이 안 남았죠? 예. 쌀이 예. 당첨되신 분들. 지금 계속 오고 계십니다. 예. 예. 된장찌개 거리 뭐 이런 거 준비해 가시면 되고요. 여기 오늘 그릴에 당첨되신 분들은 네. 예, 생선 구워도 좋고요. 예, 소고기도 좋고 돼지고기도 좋고 오리고기도 좋고 닭고기도 좋고 모든 좋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면 왜 이렇게 안 오시죠? 오시겠지. 예, 예. 한번 저희가 거의 다 해드렸습니다. 예, 추가 추천만 들어가. 인심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물건도 신선하고 그것이 최고인데요. 우리 별빛 남무시장이 더더욱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거 아시나요? 네, 알아요. 아, 비대면 코로나로 비대면인데요. 저희들이 내일 다시 아니면 장시간 이 경품 행사로 인원을 계속 투입을 못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늘 수령을 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을 예비분을 우리 이사장님께서 네, 구청장 이사장님께서 한번 더 뽑아주시겠습니다. 두 분 네. 네, 장시간 저희와 함께 오늘 놀러가자 행운나는 경품축제 우리 금천구 독산삼동에 위치한 별빛 남무시장에서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네, 우리 코로나 수칙을 철저히 지켜가면서 안전망 지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장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거듭나고 항상 노력의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별빛 남무시장 상인회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사업진흥공단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했는데요. 오늘 경품축제를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로 또 여러분들에게 공정하고 겸하게 네, 잘 이렇게 저희들이 축제 진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이제 느지한 면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루하신 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철저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쾌적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별이라는 네 별이로 함께 하면서 문화를 먼저 앞장 세우는 우리 재래시장 중에 하나 금천구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경품축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받아오신 사랑의 보답하고자 감사 이벤트로 진행을 했는데요. 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쭉 이끌어오면서 가장 많이 힘들게 하신 분이 가장 노력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을 한번 모셔가지고요. 저희들 마무리 지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앞으로 또 고객 여러분들께 다짐의 말씀 뭐 이런 말씀을 한마디쯤 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사장님 한번 다시 모셔보겠습니다. 고창영 이사장님. 예 그러세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고창영 이사장님도 함께 나오셔서요. 여러분들께 인사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오늘 비대면으로 경품축제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요 우리 별빛남무시장에서는요 여러분께 이런 이벤트를요 자주 마련해서 감사의 마음을 꼭 보답하자 전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의 자랑거리, 여러분들의 행복의 산실, 네 독산 산동에 위치한 별빛남무시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뵐 걸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가합니다. 감사합니다.